네, 왼쪽이 별꽃이고 오른쪽이 쇠별꽃입니다. 왼쪽의 별꽃은 이렇게 키가 작고 좀 바닥에 기듯이 자랍니다. 오른쪽에 이제 쇠별꽃인데요. 쇠별꽃은 키가 한 60, 80cm까지도 클 정도로 이제 별꽃보다는 키가 크고 잎도 크고 전체적으로 큽니다. 자, 잎을 비교해 보면요. 왼쪽이 별꽃이고 오른쪽이 쇠별꽃인데요. 별꽃의 잎은 잎의 밑부분이 둥근 형태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잎의 밑부분이 둥글어요. 여기 잎 밑부분이 다 원형이죠. 둥글어요. 위에 이제 뭐 잎을 봐도 전부. 근데 이제 오른쪽에 쇠별꽃을 보시면은 잎의 밑부분이 하트형이에요. 하트 모양, 그죠? 전부 잎의 모양이 하트 모양이고, 이제 별꽃하고 잎의 모양이 다릅니다. 잎도 더 크고요. 자, 왼쪽은 별꽃인데, 별꽃의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암술대가 세 개로 갈라져요. 이제 수술은 한개 내지 일곱 개 정도가 있고요. 이제 다양하고요. 암술대가 세 개로 갈라지는 것. 오른쪽에 쇠별꽃을 보시면 수술은 10개 정도 되고, 이제 암술대에 갈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. 암술대가 5갈래로 갈라져 있죠. 왼쪽에 별꽃은 3갈래로 갈라져 있고, 오른쪽에 쇠별꽃은 암술대가 5갈래로 갈라져 있어요.